광장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광장님 꽝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광상입니다. 금일 장비 EW 142% 볼보 06W이고요. 마찬가지로 새 차로 입고돼서 저희 기존에 있던 암대는 탈거한 후에 저희 이제 회전암으로 교체하기 직전입니다.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은요, 올 8월이죠. 8월에 구보다 미니 030 계열에 설치 예정이란 리뷰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이 11월 이제 중순이니까 기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 저희가 설치를 못했어요. 저희 이제 부품 생산에 조금 아무래도 이제 크기가 작다 보니까, 크기가 크면 오히려 생산이 쉽습니다. 근데 이제 크기가 작다 보니까 생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많이 딜레이 됐고요. 이제 부품이 생산되고 구조물도 다 완성이 됐는데, 설치 예정이었던 차 주분과 지금 스케줄을 맞추고 있는데 스케줄을 맞추기가 지금 쉽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신지라 뜸할 때 설치를 하러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미니 계열이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니를 앞으로 구보다를 설계를 했고, 뭐 얀마나 코벨코 등등 미니 장비도 약 두세 가지 종류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구보다 30이나 35는 지금 저희가 이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구보다를 먼저 한번 해봐야지 미니도 어느 정도 이제 길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설치전이라 다른 것도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길이는 30 기준으로 30이랑 35의 차이가 길이가 조금 틀리더라고요. 암대의 길이가 3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길이가 350mm 정도 길어졌습니다. 무게는 지금 달려있는 기존의 암대를 탈거한 후에 저희 거랑 비교를 해봐야 정확한 무게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길이는 350mm, 35cm 정도 길어진 걸로 도면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길이도 설치를 할 때 제가 정확하게 한번 다시 길이를 측정을 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회전 링크나 회전 틸트 뭐 이런 기종과 틀리게 저희는 이제 또 03급도 두산, 현대, 볼보, 그 다음에 같은 계열로 이제 히타치까지, 그리고 06급도 두산, 현대, 볼보, 이렇게 저희는 이제 각 브랜드마다 구조물을 다 틀리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해야 할 구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된 03급이나 06급은 다 구조물을 지금 다 어느 정도 이제 맞춰서 미리 생산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저희가 다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구조물의 생산에도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저희가 뭐 조립, 구조물 제작을 따로 나누지 않고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로 용접도 해야 되고 조립, 그리고 뭐 다른 거 구조물 세팅 등 여러 가지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최대한 시간 지연이나 지체가 없이 미리 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조금 부족한 점이 많고, 그리고 또 미니 장비까지 이제 종류가 들어가 버리면 저희로서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딜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미니 장비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또 미니를 분명히 할 생각입니다. 이제 06급 위로는 아직까지는 뭐 08이나 10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제 베어링이나 조인트 그리고 전고 높이 문제가 해결되면 뭐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추후에 기술이 발달하고 조금 더 전고 높이 저희 암대의 길이를 줄이거나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니 장비는 일단은 저희 구보다를 먼저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보다를 한번 차주분과 이제 스케줄이 맞을 때 한번 설치를 한 다음에 제가 한번 리뷰를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